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요, 기도요. 기도가 요기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01주년 3일절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중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 개명을 주면서 그 중에 한 개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서 첫 번째 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의무지요 그러면은 예배는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리면서. 예배의 4대 중요성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고 할것 같으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3.1절을 1919년 3월 1일 정오에 기해 한민족이 일본 식민지에서 항거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의 의사를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민족적 총결기 하였는데 평화적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노약자, 노인네들하고 애들 빼면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인데 그걸 빼면은 1천만 백개안 되는데 그때 만세 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220만 명이었다 고 그러죠. 그러면 20%가 만세에 참석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운동은 기독교인이 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일 운동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집회 수가 1,542번이고 부상당한 자만 15,961명이었고 검거당한 자가 46,948명이었고 그때 살해당한 수가 죽임을 당한 수가 7만 509명이었다고 그러죠 또한 전국에 가장 큰 참화를 입은 것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화성의 제압리교회죠 그 제함리 교에서 회 제가 예배를 가 드리면서 목사님 이 교회 필요한 게 뭡니까? 여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밴 하나 사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멀리 있는 동네 노인네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밴이 없다 그래서 새로 스타렉스 하나를 사서 내가 갖고 갔어.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성찬기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인데 일부러 성찬식은 이다미로 밀었어요. 성찬기를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이루맨들은 그 성찬시 한 세트하고 쌀렉스새 자동차를 예배 보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이 몰래 끌고 와가지고 리봉 달아서 놨는데 교인들이 나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 그거 거기다 주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왔죠. 그 교회가 잘 들어보세요.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일본 경찰과 헌병이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알려줄 게 있다고 교회 모이라고 래서 교회 모였어요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청지를 합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 26명이 죽고 6명은 뛰어나왔는데 칼로 찔러 죽였죠 그때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창 밖으로 내던지면서 얘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했는데 경찰이 그 아이까지 찔러 죽여서 서른 명이 그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가보세요 그 죽은 사람 이름이 비석으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 전에 요즘, 요즘에 말고 가봤는데 언제 가봤느냐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다녀갔다가 하도 충격을 받고 일본에 돌아가서 천만 앵을 갖고 와서 교회 다시 세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은 비석을 세워놓고 갔죠. 거기다가 돈이 남으니까 조금 보건소 하나 지어놨어요. 그걸 다 헐고 지금 다시 지었어요. 경기도에서. 그게 지금 하나의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제압리 교회, 감리 교회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때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옥고를 한 일이 있는데, 신현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흥사지요. 한민족의 사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죠. 제사자의 사명은 또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지요. 두 번째로 한 민족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돼. 선지자가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 민족은 천국 건설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 근 3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하죠. 니에미아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비록 포로는 되었지만은 그가 수상궁에서 아닥 사스다 왕의 청해를 받고 수종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청해를 받았던지 왕의 허가를 받고 조국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이루사렘 성과 또 대문이 회파됐고 세 번째로 성문마저 소화가 되었다고 했으니 성이 파괴가 되고 성문이 다 파괴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성전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첫째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조국을 위해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로 조국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이태리의 애국자 가리벌디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청년을 모아놓고 청년들이요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분기 분절할 용기는 없는가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선생님 만일 제가 나가서 싸운다면 제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보상? 그것은 부상과 배곡품과 죽음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네 상처로 말미암아 이태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은 "그럼 나는 죽음을 취하렵니다." 하고 싸움터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한 사람의 청년, 용기 있는 청년, 자기 조국을 위해서, 문받, 몸 바치기를 위해서 뛰어나간 청년으로 말미암아 이태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국의 위기 소식을 들은 뒤에 미안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니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애굽에서 온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듣고 조국에서 온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한국의 니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눈물은 강청, 강철도 녹인다고 했죠. 켈빈이 말하기를 기도의 눈물, 이것이 성도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인국의 왕,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대한민국의 다윗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들 압솔롬이 반란을 일으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압솔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솔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될고 내 눈은 눈물의 그 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 당한 내딸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쥐야로곡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뭐가 답답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사도 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3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린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건넌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눈물은 동정이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한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이 신의 물을 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저혜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성직자도 눈물의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성도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대학생도 교수도 공무원도 상인도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운동은. 믿는 사람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유관순 여사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유중권 씨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자기 딸이 개화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그 당시 서울 한성에 올라간 것이 13살 때 올라갔습니다. 14살 꼬마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화학당에 들어갔어. 17살 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정동교회 나갔지요 정동교회 목사님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한 사람인 손정도 목사님이 그때 정동교회 목사님이었어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에 유관순은 엄청 여향을 받은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17살 때 유관순은 이와학당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기독교인들과 유림들을 모아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1919년 충청남도 병천에서 3.1 운동을 터뜨렸습니다. 3.1 운동 때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전국의 애국자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유관순 여사는 민심을 현혹하고 사회를 결안시켰다는 죄목으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그 다음해 1920년 9월 28일 청춘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여사의 이원을 들어보세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러한 애국지사가 있었기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독립을 얻게 됩니다. 니에미야 선지자는 우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니에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부음제하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우상을 삼은 사람 엄청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돈 때문에 형제도 모르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은 10개명으로 배제한 개명입니다 제1개명, 제2개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막 얼마나 돈이 잘 모여지는지 그래 가지고 크리스마스 대목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커다란 창고가 있고 그 안에 금고가 있고 돈 놓는 데, 나누는 데가 있어요. 이 주인이 거기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수입에 돈 세어보고 있다가 퇴근이 되니까 직원들이 그 창고 문을 닫고 갔어요. 다행히 거기 유리창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질식은 안 됐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원들 다 갔어. 이 사장 혼자 남은 거예요. 오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 금고 안에 그쪽 창고 안에 앞만 문을 두들겨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라 출근을 안해 아무도 안 왔어.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직원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주인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뭐를 깨달았겠는가? 아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나문 열어줄 수도 없고.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직원도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이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성인으로 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참 금고에 갇혀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구나 돈에 포려된 것은 지옥임을 깨닫게 되고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멸망의 징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교만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느에미아가 자기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과 자기 백성들의 교만함을 자기가 껴안고 울며 금식하며 밤낮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권에서 해결 못 합니다. 경제권에서도 해결 못 합니다. 대형교회도 소형교회도 해결 못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세요. 누구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한국의 위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게 받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기도하세요. 첫째도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말씀 상고하세요 저녁에 눕기 전에 기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니에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그왜 합니까? 금식을 그 언제 합니까?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셨다고 그랬죠. 모세 율법에 1년에 1회씩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2회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금식을 금식은 규칙적인 보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슬플 때나 큰 일이 있을 때 금식하게 마련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금식합니다. 연결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통회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경성함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금식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왜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의 진료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로에 놓있는 대한민국을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